더불어민주당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당이 개판이 됐는데 무슨 놈의 최고의 의미가 있겠어. 네? 지금 이 구태타식으로 이게 공천 전행을 하고 독재를 하는데 무슨 최고위원회가 의미 있어. 마찬가지로 컷오프된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눈물을 삼키며 탈당했습니다. 낙선까지 각오하고 험지라는 동작을 해나가 싸워서 상대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의 이름을 올린 박용진, 김한정 의원은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기각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의 잇따른 반발이 터져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에 따른 평가라 말합니다. 관원들 사이에는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이 대표는 이런 정량 평가와 함께 주관적인 평가도 반영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천 문제를 두고 웃으며 0점을 언급하자 진중권 교수는 인성이 의심스럽다, 파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그 공천에 그러면 뭐가 영향을 줬느냐. 친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명계에서 나오는 얘기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네, 과거에 지난 9월인 거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날라왔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고 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잖아요. 네, 네. 그 가결이 돼서 영장 심사를 받았죠. 네. 근데 거기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금강불개가 돼서 돌아왔어요. 금강불개. 누구도 그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체포동의안 후폭풍이 그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는 게 이제 친명계 이야기인데 이거 비명계에서 주장해야 될 이야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친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성환 의원, 네. 친명이고 당 인재위원회 간사예요. 네. 외부에서도 인재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발탁하기도 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의원들에 의한 다면 평가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불이익을 받았을 확률이 있고 의원 동료 의원들이 야 당대표를 집어넣어 이러면서 이제 불이익 나쁜 평가를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원들이 평가를 또 하는 게 있는데 네. 당대표를 집어넣어 하면서 당원들이 나쁜 평가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평가 점수를 적게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결과를 다면 평가 결과를 봤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공관위원장이랑 당대표에게만 밀봉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봤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네. 합니다. 그거 그럼 굳이 시험 성적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라고 먼저 이 비명 사실상. 쪽에서 얘기하는 거 먼저 얘기한 거네요. 양쪽 다 거의 인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와중에 이 난리통의 지금 핵심 인물인 이재명 대표는 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간담회 백불을 자처해가지고 예? 어제 기자들 앞에 나서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사퇴라도 해야 된다를 비롯해 이제 인터뷰들이 나오니까 네. 사퇴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네.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는 네. 것을 네.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금강불개인데.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의원들 간의 뭐 평가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 하위 퍼센트를 받은 의원들, 컷오프된 의원들은 내가 왜, 도대체 내 점수가 어떻게 됐는데 알려줘 계속 이러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이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저기서 웃어가지고 네. 0점 할 때 웃어가지고 네. 아유 지금 막 다 부글부글. 0점은 누구인지 아마 이제 이거는 박용진 의원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이? 추측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그 동료 평가 자꾸 점수가 낮다 이제 이런 얘기 하위 10% 받은 이유 중에 그게 크게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 대목에서 이게 되게 사실은 누군가의 정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잖아요. 웃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 웃으면서 또 그 비판을 좀 받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비판이 더 이제 웃을 때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누구? 아하.